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자기소개 간략하게 하시죠. 아, 저는 시드니에서 온 이효규입니다. 어, 진짜 질문 해야겠다. 시드니에서 트럭 운전하신다는 분, 그쵸? 네. 어,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예. 아,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제일 있는데 그게 정책 관련 사람이랑 일하는 거거든요. 그 아까 이게 질문이랑 연결되는 건데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그쪽에서 정책 관련으로 한번 시드니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공부를 준비 중인데요. 네. 박사님은 생각 중인 구체적인 여성 출산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한 건 직장에 관련해서 휴가 관련이거든요. 정말 실현 가능한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질문 해주셨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출산 관련해서 좀 뭐 이렇게 좋은 정책을 확립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점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정책 이반자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언을 못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못 드리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회사가 지금 출산이 아직 한 친구들이 없는데 일단은 저희 회사가 그게 있습니다. 재택근무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20만 원씩 더 줘요. 왜 재택근무니까 그 20만 원으로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20만 원으로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청소. 그래서 그 시간에 일을 더 하라는 거예요. 편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취학일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아동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지금 해당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출산휴가는 남자도 주고 유급으로 주고 여자도 OECD 평균만큼 대한민국이 OECD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OECD 평균보다 조금 높게 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중소기업 이렇게 사장이나 뭐 대기업 뭐 관련 인사 담당자는 직원이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많이 줘면은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면은 우리가 결국 손해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동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생산성 싸움이에요. 내가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분 일이 잘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다음에 내가 이 회사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일이 잘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 회사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음모로 집단 있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탈을 할 거래요. 근데 더 달라붙고 있어요. 난 좀 이탈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내가 그래서 되게 몰아붙여요. 좀 이탈을 하기를 바래서. 근데 그 우리 윤 PD가 그러더라고. 왜 그만두냐고. 만약에 그만두면 진짜 죽을 줄 알라고. 그 사람들 그러라고 진짜.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진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고민을 해요. 근데 그거 잘 된다는 게 띵까띵까 쳐놓는 게 아니에요. 얘가 진짜 우리 회사 밖에 나가서도 경쟁력 있게 생활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엄청나게 진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애들이 바뀌어요. 진짜 우리 회사에서 1, 2년 다닌 친구들은 그걸 진짜 제대로 견뎌낸 친구들은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냥 꿀빨던 친구들은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워크샵 이후로 지금 우리 회사에 쓰나미가 한번 쓸고 지나갔거든요. 그냥 그럴 거예요. 지금 막 미친놈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막 내가 막 몸을 사리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다 그만두라 그랬어요. 니네 있다고 할 거면 다 그만두라 그랬어요. 왜? 보통의 회사는 여러분 직원이 갑자기 다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다 그만둬도 절대 망하지 않는 거죠. 네트워크 회사이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잠깐 늘어납니다. 되게 잔인한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자기가 컨텐츠를 생산을 했을 때 자기가 얼마를 벌는지 대충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직원들은 아직 자기 월급만큼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웅이사 정도 자기 월급 이상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매출의 80%를 제가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월급을 가져가지 않고 있죠. 투자입니다. 왜? 이 직원들이 내가 기다려주고 이 직원들이 결혼을 하고 이 직원들이 여기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틀 수 있다면은 저는 이 직원들은 언젠가 엄청난 창발을 일으킬 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 결국에는 동기예요. 맨날 공부하라고 해서 애들이 공부합니까? 근데 지가 필요하면 공부해요. 되게 특이한 게 남자들이 그렇게 독서 안 하다가 어디 가서 독서 하면 군대를 가서 그렇게 독서를 많이 해요. 왜? 결핍이라서 일어나서 그래요. 예? 근데 군대 가서 자기랑 그러니까 안 어울렸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나면서 쟤 왜 독서하지?
왜 쟤 안 자고 내려가서 독서한다 그러지? 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책 읽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내적 동기가 생기면 사람은 그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저는 그거예요. 저는 그 출산은 특히 중요하고, 왜냐면은 결국엔 우리가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출산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잘리지 않고 내가 쉴 수 있다고 그다음에 편안하다고 느끼면 그 회사는 더 잘 될 거라고 봐요. 인재가 더 많이 몰리고 경쟁업체도 훨씬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책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좋으면은 구글이 진짜 복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다 구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우리 회사도 코딱지만한 회사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의 진짜 복지를 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22일 휴가거든요. 만약에 22일 다 몰아서 쓰면은 30 며칠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오는 날 체크 안 해놓으면 회사 언제 오는지 몰라서 깜빡하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휴가를 30일까지 늘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휴가를 한 5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 그것까지 합치면은 토요일이랑 연휴까지 합치면 5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거 진짜 달력에 잘 표시해놔야 돼요. 천년만년 놀다가 보면 계속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내가 1년에 한 50일 정도 팍 쉴 수 있으면 진짜 그냥 뭔 슬럼프를 못 이겨내겠어요, 솔직히요. 근데 심지어 다른 직장 알아볼 수도 있어요. 나는 직원들이 내가 당신들을 100% 신뢰하고 내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알면은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 요번에 엄청난 워크숍 때 사람들이 그래요. 외부에서 보면은 아, 이 새끼 개새끼고 이 새끼 사기꾼이어갖고 이 새끼 몸살이겠네, 그런데 아니에요. 다 나가라 그랬어요. 왜? 우리 회사는 이제 규칙을 뭘 정했냐면 24권 책을 진짜 제대로 다 안 읽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 내용을 이해를 못했으면은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걸 다 읽는 게 의무예요. 그건 업무 시간 안 들어가요. 그거 싫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회사의 룰이에요. 정한 거예요. 죽죠. 왜?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자기 개발비를 무한으로 지원해줬어요. 학원 가고 싶다면 학원 보내주고 책 사고 싶으면 다 책은 10만 면씩 사요. 그럼 과연 공부했냐 이거. 내가 볼 때 컨텐츠에 묻어놔야 되는데 하나도 묻어나지가 않아요. 나는 똑같은 글을 15분 만에 쓰는데 우리 직원들은 3시간이 걸려요. 우리 직원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제가 글을 써서 애드센스로 수익을 혼자서 600만 원을 냈는데 3명이서 썼는데도 400만 원밖에 못 내요. 직원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 PD가 갑자기 보내더라고요. 박사님, 1시간 반 간격으로 글 올리는데 1시간으로 올리면 안 됩니까? 제가 딱 답변을 벌죠. 개수작 뿌리다 걸리면 죽는다, 진짜. 똑같은 조건에서, 야, 3명이서, 야, 너 칭하대 나오고, 너 연대 나오고, 너 칼사는데, 셋이서 나 하나 못 이기면 뒤져야 되지 않냐? 내가 그랬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려면은. 예?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전반적인 가정 복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게 한 출산을 포함한 복지가 잘 되려면은 저는 그건 정책이 아니라 회사가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가 더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이 좋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출산조차도 빈익빈익 발생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자연스러운 구조는 선순환 구조고 악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균을 자꾸 원하는데 평균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 잘 되는 회사가 더 매출이 커질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는 고용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장이 고용을 덜 할까요? 더 한단 말이에요. 왜? 고용을 더 하면 그러니까 뭐 소득을 나누면 되지만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회사가 커지는 게 부가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요. 거기에 부가가치는 단순 경제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라는 게 들어갑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제도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식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의식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정책도 필요하겠죠. 왜? 사람은, 왜냐면은 우리가 도덕이라는 게 생겨난 게 우리가 맨 처음에 나약한 존재로서 뭉쳤어요. 호모사피엔스가 뭉쳤는데 뭉치고 나서 그래서 협력을 하고 신뢰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도덕이 생겨났냐? 뭉치고 나서 일을 해보니까 무임승차하는 새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도덕적 레퓨테이션, 도덕적 평판에 대한 데미지를 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분배를 받을 때 조금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덕이라는 게 구체화되는 게 조금 이제 세분화되고 갈라지면서 법이 나오고 관습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서 법과 정책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의식구조가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회사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걱정은 무의미한 걱정입니다. 롤 모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우리가 따져보면 돼요. 아셨죠?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아유, 호주에서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